저도 대리운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10만 원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비하라고. 근데 전 받은 기억이 없어. 나는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바뀌고 싶죠? 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단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되게 어렵더라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애터미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 그 어렵던 기적 같은 일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저는 캐릭터가 뭐였어요? 대리운전. 사회초년생일 때는 통신기술직으로 그곳에서 선로설계 업무를 받고, 남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직장에 다녔었고, 그게 제 평생 직장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근무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돈이 모자란 거야. 그때 보너스 받아야 겨우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을,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마저도 제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때 이미 가정을 꾸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진 건 또 없고. 그때 다행히 이제 친구가 화장품 대리점을 한번 해볼래 제안을 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서 화장품 대리점을 또 열심히 했던 적이 있고, 그래도 또 망했어요. 원했던 소득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게 되고,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할 게 없어서, 대리운전밖에 할 게 없었던 그때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부자 된다는 생각은요,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가면 어머니가 울었기 때문에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제발 평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들 보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휴, 내가 왜 저기를 그만둬가지고 하는 후회가 그때는 많았다고요. 그때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이제 외형을 보면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건 알겠지만, 그때는 너무나 가난한 회사였어요. 물론 회장님을 뵙기 때문에 회장님을 보고 나면 그분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가난하다는 느낌은 하나도 오지 않았지만, 하는 거 보면 진짜 돈이 없는 회사였다고. 첫 사업 설명이 우리 박정수 크라운마스터가 망해먹은 오리탕집에서 17명을 앉혀놓고 했어요. 그 자리에 다행히 제가 앉아있었던 거고, 회장님이 몇 시간인지도 기억도 안 나. 5시간은 넘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나올 거라고 외치셨어요. 너희들은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 회사가 유통의 허브가 될 거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 17명 중에서 지금 이 애터미의 미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임수택 총장님은 회장님이 좋아서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영자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근데 만나볼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실망만 많아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임수택 총장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가, 사람 같지도 않은 경영자들을 그렇게 보다가 우리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다르신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고,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이분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분이 사석에서 저에게 하셨던 진짜 속내라고요. 물론 당연히 기대도 있었겠죠. 이런 경영자라면 내가 진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내가 혹시 돈을 못 벌어도 이분 옆에 있으면 많은 걸 배울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임수택 총장님이었고, 우리 박정수 단장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회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 화장품이면 내가 판매를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셨대요. 저는 성공은 젖혀두고
잘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벌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대리운전 한 달 내 일해봐야 한 200만 원 버니까, 그것도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전업으로 일해도 2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야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마케팅 플랜을 얘기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지 않던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셨던 게 유통의 본질은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고 얘기했고, 이 저렴한 가격, 절대 가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다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른 다단계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들이었어요. 그때는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했고 보상 플랜을 가지고 얘기했지 이 낮은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회장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회장님도 네트워커였어요. 다단계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가장 큰 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을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회장님께서 어느 날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최고 직급자 갔을 때 사진, 회장님의 사진 모습. 회장님이시거든요. 아마 이때의 회장님이 하늘 높은 줄 모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을 하고 리더스 클럽, 우리 애터미의 리더스 클럽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소득자들을 모아가지고 리더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죠. 여기에서 네트워크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모여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서로에게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최고 가는 회사들의 성공자들도 있었고 자기 파트너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속사정들을 우리 속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 시간을 거의 2년 동안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허와 실을 다 알게 되신 거고, 그리고 또 imkorea.com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하셨고 10만 가지 상품을 취급을 하셨고 또 망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망한 게. 그러면서 또 배우신 거예요. 성공해서 배우고 망해서 배우고, 더군다나 병까지 와가지고 부도나고 시달리다 보니까 병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당뇨하고 간경화가 겹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회장님을 만나셨을 때는 이제 건강에서 회복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예요. 그분은 죽음을 눈앞에까지 둬봤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초인류급이 된,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토해놓을 수 있는 사업설명 5시간을 저희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내 앞으로도 내내 회장님께서 이 시간을 다 주관하셨어요. 섹서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어떤 장소에서도 누구를 앞에 세워서 하신 법이 없었고 저희들이 못나기도 했었고요. 또 가진 거 없는 회사에서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거라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회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고 그분이 직접 모든 걸 다 주관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리를 좀 채워야 되는데 자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늘어요. 매일 봤던 사람들끼리만 앉아있고. 근데 회장님은 그때도 저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콜마 B&H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 강당이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수용인원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항상 비었다고요. 한 30명 정도가 왔고 비어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가 꽉 차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 내 눈에는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여기 다 못 앉잖아요. 몇 번을 옮겨서 이리 온 겁니다. 첫 석세스 아카데미를 대전에 있는 동학산장에서 했어요. 동학산장에서. 1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기 사진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가운데 얼굴 큰 게 저예요. 회장님 뒤에. 제 얼굴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요, 얼굴이. 이게 제 2회 석세스 아카데미 전 참석 인원이에요. 몇 명인지 해봤거든요. 40명이 안 되더라고. 40명이 안 됐어요. 저 인원들 중에서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뭘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이때는 최고 직급자가 뭐예요? 판매사. 지금 판매사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본인이 이거 직급이 직급도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 판매사 때부터 본인이 최고 직급자였고 최고 리더였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 아닌가요? 익산에서 지역 원대회를 처음 했습니다. 익산에서 지역 원대회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직급자 및 센터장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센터장도 아니었고 직급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제 아이디가 몇 번이라고요? 4번.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죠. 움츠려들죠. 움츠려들죠. 소실적인 파트너가 한 분도 없어. 가입되신 분은 있지만 활동을 안 하니까. 어느 날부터 외톨인 것 같고 그들 옆에 다가가기 힘들고, 그래도 석세스는 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비용이 들잖아요. 톨게이트비도 되게 아까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콜마크 공장 갈 때 국도로 다녔어요.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더 걸렸는데 국도로 다녔다고. 초대해서 모시고 가면 끝나면 또 전주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뭐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먹을 시간.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저녁 먹고 보내야 돼요? 아,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팅하다가 뭐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힘든 건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돈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알던 지인하고 결별하게 된 게 10만 원 때문에 그랬어요.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봉투에다 이쁘게 포장해서 10만 원을 딱 줘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초창기에 이제 일을 그만뒀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 계속 성공은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은, 다른 사람은 해도 나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계속 했던 일이니까 다시 대리운전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대리운전은 가족도 부양을 못하고 나 혼자 목에 불칠하는 정도라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동료들 보면서 위로받고 살죠. 높은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쳐다보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그때였고.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스폰서님들이 계셨고 파트너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를 잊지 않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나 이제 돈 벌고 있는데 당신도 여기 와서 다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참 고마웠던 분들이고 그분들 덕택에 제가 다시 애텀이라는 이 공간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참 힘들고 바쁠 때 나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배척했다면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건데 그분들이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집을 떠날 수 있게 제안을 해주셨던 분도 저희 스폰서님이셨고, 그래 제발 좀 고향을 떠나세요 독려해줬던 분도 우리 박정수 단장님도 떠나라고, 본인이 10만 원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비하라고. 근데 전 받은 기억이 없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 줬다니까 줬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냐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 사업의 주인공이 스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1억을 드렸던 2억을 드렸던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여러분의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속도가 나더라고요. 판매사가 힘들지 않다라는 걸 처음에 보여줬던 분이 우리 임병구 총장, 조상영 총장님이세요.
그분들이 4월달 무렵에 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첫 달에 바로 판매사 가시고 그때까지는 다 이 일이 힘들다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모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보여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때부터 사업에 아마 속도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박정수 단장이 화장품만 팔아도 먹고 산다고 뭐 자신 있다고 얘기했었지만 회사가 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불안하고 회장님하고 친하니까 자주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회장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수 단장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메일로 보냈는지 편지로 썼는지 모르지만 편지지에 적어가지고 우리 박정수 단장이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자기도 감동 먹어서 울었대. 너무 감동이 왔대. 그게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정수 단장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서 그때 사업자들에게 너무 영향을 줬던 편지였어요. 그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오늘 삶이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이 두려워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내일 또 오늘과 비슷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성공자라면 누구나 겪었던 일이며 성공의 필수 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도리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계기비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계기판만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초보 비행사는 눈으로 직접 산과 들을 보고 비행을 해야만 안심이 되지만 경험 많은 비행사는 안개 속에서 시계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기판의 수치만 보고 편안히 비행을 할 수 있죠. 구름 위로 높이 떠서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방 탄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애터미호의 비행 계기판의 수치는 양호합니다. 조종사 한길로부터. 이게 이 글이 그런 많은 용기를 줬던 글이었고 사업자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할 수 있었던 참아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애터미가 시작은 했는데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이덕우 단장님은 봉천동을 얘기하는데 봉천동은 좋은 사무실이었어요. 좋은 사무실. 처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사 건물을 입주하게 될 거라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상경을 했죠. 남부터미널 앞에 도로변 건너서 2층인지 3층인지 그 건물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방 입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 누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지 뭐가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또 시간이 계속 지나더니 장안평에서 사무실을 냈대요. 뜬금없이 장안평이래요. 장안평은 그 중고차들 파는 데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려나 보다 하고 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건물에 들어갔더니 천정이 거의 뭐 제 머리하고 닿을 듯만 그렇게 낮은 데고 조명이요 다 형광등이 나갔어. 밝지가 않아. 더군다나 한쪽에는 막 이상한 물건들이 쌓여져 있고 여기도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나눠서 쓴대. 나눠서. 그곳에 처음 가서 구경을 하고 밑에 내려와서 식당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 박영욱 총장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예요. 지글지글지글 고개를 굽고 있으니까 우리 메뉴도 당연히 고기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앉았는데 고기는 한 점도 안 나오고 백반 시켜서 먹고 안주 삼아서 옆에 테이블 쳐다보고 침 꿀꺽 삼키고 그 밥 먹었다는 얘기를 그분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오래 못 있었고 다시 또 옮겨왔어요. 이게 이제 교대 쪽에 곧 철거 예정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가봤거든요.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바깥에 보호막 치고 이제 공사 다 시작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이 애터미라는 회사만 안 나가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끊어서 그때서야 나올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옮겨간 데가 봉천동 사무실이에요.
거기는 4층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수도도 안 끊기고 잘 나왔고 이 뭐 A4용지로 애터미 붙였던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었어. 그 사무실에 제가 자주 몇 번은 못 갔지만 갔던 적이 있어요. 서울살이에 하던 우리 임수택 총장님이 서울에 터를 잡고 있었고 저도 새로운 파트너 만들어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아이디가 15번인데 이 친구를 이제 내가 데리고 왔어요. 일하자고. 그래서 그날 같이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동생하고 그 동생이 데리고 왔던 사람을 데리고 임수택 총장이 주무시는데 내가 간 거야. 원룸 사무실이었어. 아니 오피스텔이었어요. 가보니까 창고 같아. 소파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바닥에 파티션이 뭔지 알죠? 사무용 가구 있잖아요. 칸막이 하는 거. 파티션을 바닥에 세면 바닥에 깔고 난방이 안 되니까 그 위에 담요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잠도 안 자. 더군다나 이분이 불안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분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남았는데 그걸 차마 쓰지 못하고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지고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돈 없고 배고프니까 구두 광이라도 놔야 된다고 잠도 안 자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 다 구두 가져다가 밤새도록 광만 내고 있어요. 같이 왔던 이 동생이 그 다음날부터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근데 임수택 총장이 나중에 아마 그렇게 가난한 거 보고 그렇게 비참한 거 보고 도망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또 많이 도와줬어요. 초기 사업할 때 가장 힘든 게 돈이죠. 항상 돈이 부족하죠. 근데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볼까 전화를 들었다가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 안 해도 알았나 봐. 마산에서 센터 세미나를 할 때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회도 보고 진행을 하시다가 김성희 사장 이쪽으로 와봐 하더니 그때 제 직급도 없을 때니까 요즘 힘들죠? 하고 지갑을 탁 꺼내더니 세보지도 않아. 세봤으면 안 멋있었을 건데 안 세봤어요. 안 세보고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을 때라 만 원권을 탁 집어가지고 힘들 텐데 경비로 쓰세요 하고 도와주시더라고. 그 눈물 나요 안 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끈끈한 정 같은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네트워크요 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일을 우리가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유통의 전문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이 일은 결국 관계 사업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눈빛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나 없나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유통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사람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전문가가 의미가 크더라고요. 일반 전문가들하고 절대 뒤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아 보이더라고. 이제 성공자가 되니까 지역에서 뭐 훌륭한 자영업자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교류가 많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애터미 로얄 마스터다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밥은 항상 제가 사고 다니더라고요. 이 비즈니스가 절대 적은 비즈니스가 아니다고요. 큰 사업이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러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저희보다 잘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송년회 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멘트가 나는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약해질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적이 있고 엊그제도 본인 환갑이라고 직원들이 이벤트 해주니까 그때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누구보다도 치열한 불꽃 같은 50대를 보내셨고 이제 많은 걸 이루셨고 본인 제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눈물 놓치게 하실 것 같더라고. 이 소중한 애터미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삶들을 사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